결과물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컨셉이 어떨지 몰라서 옷을 최대한 빨간색 슬랙스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할까요? 여기 혹시 작가님이 아니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 보고 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끝! 어때요? 예쁜가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손끝을 좀 지면 예쁠 것 같아. 손가락을 조금만 넓혀서 금상이로. 이번 두 번째 컨셉은요. 귀여운 멜빵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초딩? 제 나이 때 맞게 표정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쪽에 나오게. 두 번째 촬영하려 갑시다. 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아. 이, 아, 괜찮아. 이번엔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내추럴하게 묶을 것 같습니다. 포즈만 좀 이렇게 여기가 얇아서 우리는 네가 여기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조금 더 악당처럼 웃어도 이쁠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적 같은 거야? 사악하게. 졸리게 가도 이쁠 것 같아. 심심해 죽을 것 같고. 그치? 스티커 사진 같은 거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웃겨야 돼. 입술 같은 것도 그냥 이 정도 살짝이 아니고 이렇게 만졌네요. 귀엽다. 한 번도 저런 표정 지어본 적 없는데. 이쪽만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이뻤어. 그치? 머리를 막 흐트러트려도 괜찮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촬영을 했는데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 되게 많이 발랄하고 색다른 컨셉이어서 어려웠지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혜인이의 촬영 브이로그 영상이었습니다. 자, 혜인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켓TV 구독해주세요.